하려고? 이 제주도를 가지 않아도 제주도를 한껏 느껴볼 수 있는 컵라면이 있다 그러길래 내가 다 갖고 왔지. 그래서 컵라면 뭔데? 이 오늘은 특별히 시기도 갖고 왔는데. 아, 됐고. 그래서 컵라면 뭐냐고? 말해요. 참인디 짱맨 돈맨 문딱 시기예요. 어디서 샀어? 이 네이버 휴먼거스 얼만데? 이 요거 각각 4개씩에서 12개 24,000원이니까 개당 2,000원이네. 특징이 뭐야? 짱맨부터. 이 제주 특산물인 딱새우로 담아 살려서 깊은 풍미에 시원해고 감자면이나 쫄깃하대야. 돈맨은? 이 제주나 흑돈 들어가서 진해고 구수해대야. 문딱 이 돌문어랑 딱새우가 같이 들어가서 매콤하고 시원해대야. 각각 함량은 얼마나 되는데? 이 딱맨 새우 2% 돈맨 돼지고기 2% 문딱 새우 2.35%에 문어 0.16% 들어갔네. 어떻게 먹어? 이 배가 없지. 물 끓이는 동안 봉다리 벗기고 뚜껑 띄고 스푼 얹고. 야, 행동 말고 레시피만 하라고. 포장을 까야 먹지. 안 까면 되간? 표지성 과정 물 딱 붓고 4분 기냉기다 문딱 라면 유성스프 넣고 먹으면 된대야. 불기 전에 빨리 먹어봐. 그래요? 돈맨이구요. 딱맨 얘가 문딱이요. 오. 맛은 어때? 돈맨부터. 이 매운맛은 별로 없고 구수원해. 면 상태는 어때? 이 면은 감자면이라 그런가 얇고 쫄깃해요. 진하고 구수해? 진한 건 잘 모르겠고 구수하긴 하네. 문딱라면은? 새우탕 맛 나는디? 문어랑 딱새우 느껴져? 이 문어는 이렇게 쬐끈한 플레이크 들었고 새우탕 맛 나니까 새우가 느껴지는 거지. 딱면은 어때? 야, 요거는 새우탕 농축인 것 같다. 맛이 진하네. 진짜 깊고 시원해? 이 요건 진하니 시원해다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이 전체적으로 맛이 나쁘진 않거든? 딱면은 한 번쯤 먹어볼 만하다.